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만족한 제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PC, 네, 이 컴퓨터예요. 이그닉 심플 PC 5500이라는 이제 제품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SSD 512GB 그리고 메모리는 16GB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고 성능도 훌륭한 데스크탑을 이제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우선 이 제품을 찾게 된 계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평소에 가성비 좋은 데스크탑을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이렇게 별도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가벼운 사무 작업부터 가끔씩 즐기는 막 고사양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게임들, 그런 게임들이 돌아가면 되는 딱 그 정도의 데스크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스크탑 크기가 좀 작은 그러한 PC 제품을 찾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성능까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 이그닉 심플 PC 5500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제품을 이렇게 받아보고 놀란 건 정말 작고 가벼운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항공급 알루미늄 바디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알루미늄 특유의 그 광택 있잖아요. 여기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이 광택이 되게 깔끔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이 알루미늄 때문인지 이 미니 PC가 더욱더 가볍다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탑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제 책상에 딱 놓았을 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PC가 거의 없는 느낌? 무게도 약 2.5kg으로 가벼워서 모니터 옆이나 책상 한켠을 두고 사용하기 매우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외관이지만 성능 면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그닉 심플 PC 5500은 AMD 라이젠 5 5500 프로세서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생각보다 꽤 우수합니다. 특히 멀티코어에서 이제 성능이 좀 괜찮다 보니까 포토샵 같은 그 그래픽 업무용 프로그램도 무리 없이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업했을 때 버벅임 없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장 그래픽 카드도 꽤나 괜찮다 보니까 캐주얼한 게임 돌리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는 막 고성능 게임보다는 약간의 자잘한 그런 인디 게임들, 딱 한번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즐기는 편이거든요. 이 데스크탑으로 돌려봤을 때 매우 잘 동작했습니다. 물론 하이엔드 게이밍 PC랑 비교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가벼운 게임이나 사무용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M2 NVMe SSD,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런 속도입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SSD가 세팅이 돼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PC예요. 이 SSD 덕분에 부팅 속도가 진짜 몇 초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뜹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PC, 그것도 SSD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 M2나 이제 이런 SSD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팅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켜자마자 바로 윈도우가 뜨는 느낌? 네, 그런 느낌에서 만족감을 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태블릿 켜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다 보니까 웹서핑이나 그런 업무 작업할 때도 전혀 답답함 없이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PC가 되게 작잖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장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용량의 SSD나 HDD 당연히 추가할 수가 있어서 추후에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간단히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이그닉 심플 PC 5500은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DP포트와 HDMI 포트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두 대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DP포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색감 이런 것들이 잘 표현해주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에게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 제가 이전에도 이그닉 제품들을 이제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이 이제 국내 회사고 AS 정책이 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무상 AS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후 4년 동안 유상 AS를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 맡기는 것보다 그런 덤탱이 쓰일 확률도 되게 줄고 확실하게 AS도 보장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장점 중에 큰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총 5년 정도 AS도 가능하고 성능 컨설팅도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 사용하다가 유상으로 부품 업그레이드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딱 구입하고 판매하고 막 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정말 안심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제품 스펙이나 실제로 막 동작하는 그런 막 성능 수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막 전체적으로 이그닉 PC가 어떤지 그 다음에 오늘 가져온 이그닉 심플 PC 5500 이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히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PC 구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가성비가 괜찮은 사무용 데스크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가 있어서 저처럼 집에서 막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별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책상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책상 구석에다가 한 켠에다가 배치해두고 막 업무, 게임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고 효율적인 데스크탑 PC를 이제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그닉 심플 PC 5500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